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드라이버를 걸 때 좀 힘을 빼는 걸 좀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드라이버를 좀 더 정확성을 올리는 연습을 좀 할 건데, 뭐가 드라이버 걸 때 뭐가 좀 부족하냐면, 내가 느낄 때 드라이버를 걸면 기본적으로 스윙이라던가 이 관절이 돌아가는 느낌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위에서 돌아 약간. 그래서 이렇게 자꾸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공을 칠 때 이게 공이 여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드라이버를 걸 때 첫 번째 다리를 바닥에다가 먼저 툭툭툭 막는다는 느낌으로 먼저 잡아봐. 이 팔은 신경 쓰지 말고 공을 제가 좀 천천히 줄 테니까 공이 날아오잖아. 앞에서 오기 때문에 일단은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밀리지 않게 다리로 탁 이렇게 막는다는 느낌으로. 그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지. 너무 푹 누르지 말고.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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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보여 봐봐요. 아까보다 좀 덜 흔들려요, 확실히. 그죠? 왜 그러냐면, 드라이브를 걸면 이 오는 힘, 이 날아오는 속도, 이거를 일단 막아야 돼요, 느낌상.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도는 것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에 밀리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앞에서 오고 있으니까 얘를 막으려면 이렇게 버텨줘야죠. 근데 아까 처음에서 이런 느낌은 맞는데, 그렇게 발을 굴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일단 버텨요. 그렇지. 치기 전에 일단은 다리로, 그렇지, 오른발로 막는다 생각하는데 버티는 거야. 날아오는 속도보다 늦으면 안 돼요. 자, 그렇지. 그죠? 자, 오케이.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선수들은 드라이브를 걸면 의식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 회원분들은 드라이브를 걸면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이 약할 때는 들어가는데, 공이 점점 세지면 세질수록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버티질 못하는 거야, 내 스윙이. 예, 얘를 받쳐주질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다리로 막아주고. 그렇지. 다시. 오케이. 괜찮아, 잘했어. 다시. 다리로. 그렇지. 스윙을 천천히 하는 건 아니에요. 막았으면 나와야지. 그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막아놓고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막았으면 나오고. 그렇지. 좋다. 자, 그죠? 지금 잘했어요. 지금 잘했는데, 이 내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자꾸 올라가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못 막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이 정도야. 조금 더? 딱 이렇게 막아준다. 그죠? 이렇게. 그렇지. 자, 막아주고 빠르게. 그렇지. 그렇지. 막아놓고. 그렇지. 그렇지. 공이 앞에서 세게 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아줘야 일단은 저 방향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역할이 얘 아니에요, 얘. 그죠? 그렇지. 탁. 빵. 그치.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밀리는 거야, 공에.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느낌 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다? 힘을 더 주게 되지. 그죠? 그러면 더 타구감이 더 나빠지죠. 자, 다리로 막아주고. 오케이, 한 번 더. 하나, 둘. 그치. 오케이, 다시. 그치, 올라오면 안 돼요. 다리로 먼저 막고.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지금도 올라와서 걸리는 거예요. 다리로 잡아주고. 다리로, 즉 이 다리로 공의 힘을 잡는다. 자, 앞에서 오는 공의 힘을 잡는다. 나이스. 세지잖아, 공이 확실히. 나이스. 따, 따. 오케이. 하나, 둘. 어, 좋다. 좋다. 그렇지, 그렇지. 막아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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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근데 이렇게 해야, 지금처럼 해야 내 중심이 실려서 공이 세게 가죠. 그리고 그렇게 공이 들어가면 받으면 또 세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밀리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데, 가까운 쪽, 눈에 보이는 쪽은 다 잘해요.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공을 칠 때 포핸드 쪽 공이 오면 밀리지 않게 드라이브 강하게 하려면 탁 버텨주란 말이에요. 이 오는 속도보다 늦지 않게. 늦지 않게 항상 그걸 공속도에 맞춰주는 거예요. 조금 더 미세하게 빨라야겠죠. 예. 한 번만 더. 아, 공이 이상했습니다. 따, 따,
아, 어, 좋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어, 나이스. 어, 좋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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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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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고. 그렇지. 잘했어요. 지금 잘했죠? 지금처럼.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또 내가 하다가 이걸 못 났다? 그러면 무리해서 걸면 안 돼요. 거기까지는 물론 잘 아직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드라이브를 지금보다 또 정확성을 좀 더 올리는 방법은 여기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로 막는다. 그렇지. 얘로 이 오는 속도를 그 힘하고 속도를 생각을 해서 막아주고 난 다음에 과감하게. 그렇죠. 좋습니다. 좋았어.